무슨 말인지 아십니다. 차량은 코브라고요. 코브라죠. 업그레이드 및 강화 제품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. 자, 보시면 하우스키드는 먼저 스키즈는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추위 받으면 이제 벌크헤드랑 이런 거 깨지는데 벌써 깨지 않았어요. 얘는요. 그래서 요 밑에 하부 쪽에 있는 샤시 때문에 플레이트 때문에 위가 깨지 않는데 그래도 와, 이 나사 휘었어요. 이렇게 야 이게 나사 휘었 정도 됐는데 부러지지 않았어요. 버텨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. 자, 근데 이제 충격이 한쪽에 있어서 그런지라도 턴버클러드 세트 있고요. 10143 그 다음에는 허브예요. 허브. 자, 캐스터 블럭이 깨졌기 때문에 캐스터 블럭을 했습니다. 자, 스티어링 블럭은 괜찮은데 스티어링 블럭 깨졌군요. 와, 충격이 좀 대단한 것 같은데요. 하여튼 뭐 다시 또 살리면 됩니다. 자, 스티어링 블럭, 캐스터 블럭 다 교체. 10125 그 다음에 10911 10911은 뭐냐면요,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플레이트, 스티어링 플레이트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깨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메탈로 교체하면 보다 나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좀 휘었어요. 여기 뼈가 휘었는데 드라이브 샤프트 유니버셜 휘었는데 이것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CVD 방식인데요. 이걸 좀 교체해가지고 같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여튼 지금 제품에 충격적인 게 충격을 받아도 다시 살리시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브라 다시 살리면 또 잘 달리죠. 오케이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. 코브라입니다. 코브라는 잘 달리는 거 아시죠? 오케이.